국회의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2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체크부터 먼저 하죠 미국 다우존스 1.13% 상승 나스닥 1.51% 상승 반도체 지수 2.67% 상승 독일 1.85% 상승 중국 2.57% 상승 자 니케이 1% 상승 자 전일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부 다 폭등에 가깝게 폭등은 좀 그렇습니다 강한 상승 이뤄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상승하기 좋은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60일 갭으로 뛰어넘고 뭐 위에 저항대에서 약간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 저항은 살짝 받고 있었습니다만 아리꼬리 있는 모양 정도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여기 급등하고 난 이후에 여기 앞전에 저항대에서 약간 저항은 받고 있습니다만 양호합니다 그죠? 자 유럽의 독일도 강한 상승세 시연했으나 자 전고점 부위에 저항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뿅 하하 마이너스 0.4예요 0.04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중에 1.7% 이상씩 미국 선물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나라 같이 장중에 먼저 올란 선제적인 반응으로 먼저 올라간 부분 있다 그래서 야간에 잘 못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 일단은 그죠 미국 선물을 만약에 안 봤다면 그러니까 장중에 어저께 미국 선물을 안 봤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고 황당해하는 사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래 미국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미리 미국의 선물을 보고 어저께 반등 나올 수 있다 그걸 잘 캐치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100% 실은 게 또 뭐 잘한 거겠죠 어저께 못 들어갔다면 또 조금 손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외국인이 946계약으로 매수 동참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콜옵션 풋옵션 왔다갔다 내지는 횡보기 때문에 양쪽 다 프리미엄 다 까졌어요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는 0.17%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13% 하락 중인데 워낙 급등했습니다 하락폭에 거의 90% 가까이 다 반등해낸 그런 상황이 90% 넘어가는 것처럼 90%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네 그죠 그래서 V자 급반등 나왔기 때문에 한 0.5% 정도 하락 안 한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일도 살짝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49.4달러를 찍고 갑자기 4달러 올랐으니까 그죠 10% 좀 못 미치게 그죠 올랐습니다 자 기름도 살짝 반등한다 그런 상황까지 체크하시고 지금 잠시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만 왜 이럽니까 그죠 삼성전자 뭐 닥터케이는 이야기한 적 없죠 그죠 야 안 좋습니다 뉴스 봤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 뭐 출하부진 실적 둔화 예상된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삼성전자를 2.3% 지금 빼면서 시작하겠다 야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현대건설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추가 상승 GS리테일 보합 아모레퍼스픽 뭐 등등등등 자 양호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 업종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주가 강세 그죠 그 다음에 보험주가 약간 강세 나머지 뭐 그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러면 우리 닥터 K방의 IT 리포터 민행 선수 불러서 그러면 IT 리포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민행.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3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전일은 미중 무역전쟁 완화 분위기에 단기 반등 시도가 있어 코스피는 1.67%, 코스닥은 1.97% 상승하였습니다. 3일 삼성전자는 3.35% 상승으로 43,2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340만 주 매수, 기관이 100만 주 매도하였으며 비교적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급상승하여 시작하였고 21선을 저항으로 21선 살짝 아래에서 마감하였습니다. 21선인 43,450원과 61선인 44,000원을 돌파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22조를 소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일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29% 상승으로 7만 5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외국인은 매수하였고 기관은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이 60만주 매수, 기관이 42만주 매도하였으며 삼성전자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5일선과 21선에서 마감하였으며 61선인 71,8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주요 기사로는 내년 DRAM 가격이 25% 하락하여 이익 추정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일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 휴전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훈풍을 미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올랐고 마이크론테크, 인텔, 크리 등의 주가도 모두 급등하였습니다. LG전자는 전일 대비 2.62% 상승으로 74,4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은 최근 5거래일 중 5일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4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정배열이고 어제 5일선을 지지하면서 1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태국의 최고층 건물인 마하나콘 타워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레드 4인치 월을 설치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그래서 우리는 IT 리포터 보유하고 있다. 현직 IT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IT 리포터가 리포팅하는 닥터K 방 수준 이 정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마음에 지금 응어리가 좀 쥐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 미국, 유럽, 중국 급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0일간 휴전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오늘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어느 정도 좀 너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조금 시간 줄 테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뉘앙스가 좀 많다고 뉴스에서 나와 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중국 40% 미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하겠다 바로. 그리고 미국의 농부들 이제 중국이 바로 농산물 수입하겠다니 자 여러분들 수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부들 그죠? 자기는 트럼프 빌딩 부자고 이러면서 왜 농부들한테 지지권이 있죠? 참 됐고요. 그래서 아주 시진핑과 만남 아주 아름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이 이 협상이 90일 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사실은 잘 보도록 하고 있지 않다. 깨지기 쉬운 휴전이다. 이런 해외 뉴스의 뉴스 메이커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미국 중국 간에 힘겨루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국가 주도적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죠? 중국 정부가 중국의 그 사유 기업에게도 많이 지금 간섭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와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 지금 중국에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 재산권 침해라든지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라고 미국은 중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첨단 기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 제조 2025 그죠? 그것에 대한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 중국은 그게 맞서서 우리나라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중국 주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데 현재는 약간 중국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이 첫 번째 G20,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한 게 뭐냐? 펜타닐이라는 약물, 중국에서 유입되는 거, 그거 규제하는데 동의한다. 중국인이 만약에 이거 들어오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데 법을 뭐 강화하겠다. 이게 동일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미국에서 지금 헤로인의 10배에 가까운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것을 들여오는 그 원천이 중국이다. 그런 내용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90일 동안의 전쟁 조금 휴전에 가깝게 약간 시간을 벌어놨습니다만 추후 과정 더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잠깐만 좀 살펴보죠. IT 전기전자 약세입니다. 팔고 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아직까지 멀었어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좋다고 한적 없어요. 하락 추세예요. 자, 조선주 강세입니다. 현대중공업 갖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 가잖아. 그죠? IT가 강세라 했습니까? 조선이 강세라 그랬어요. 그죠? 통신이 강세라 했는데 통신은 고점 부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 그죠? 약간 밀리는 모습. 기회를 주면 담을 거예요. SK텔레콤 27만 6천원 인근 정도 오면 관심 있게 보십시오. 담아 버리십시오. 기관의 관심, 외국인의 관심 있어요. SK텔레콤 관심 있습니다. SK텔레콤 어디 갔냐? 여기 어디 있잖아. 여기 있죠. 상위로 올립니다. 유플러스는 조금 늘려줘야 돼요. 야, NC소프트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네. 일단 업종부터 잠깐 체크할게요. 은행 약간 반등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석유화학 여전히 약세입니다. 석유화학 지금 추세 무너졌어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석유화학 LG화학 제외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배터리 부분에 강자지 않습니까? 와, 전일 관심 있다 한 이후로 날랐어요. LG화학 그대로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35만 한 4천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LG전자도요, LG화학도요, 상위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만. 자,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참 황당하네요. 그죠? 자, 선물 개인이 1,050 사계약으로 매수 들어왔죠. 밑에 더 두드려 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야, 미국 어저께 그렇게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뭐 나쁠 거 있겠냐? 위로 베팅하려고 하죠. 밑으로 처집니다. 2,110안 깨야 돼요. 밑으로 확 깨면서 여기 있는 선물 좀 걷어들이는 거 보여야만 상방으로 땡겨 올리는 모양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할게요. 그렇다고 나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 양대 메이저들, 양대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참 황당하기 그지없네, 그죠? 주식시장이 쉬운데 아니에요. 지금 멘붕 올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올랐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가지? 왜안 올라가기는 어저께 먼저 올랐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 150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3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14, 그리고 환율 아직까지 집계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빨리 좀 챙겨봐야죠. 세요라, 부산산업 약간 밀리네. 일단 그렇고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일단 양호입니다. 현대건설 3분의 2 물량 들고 있거든요. 여기 57,200원 정도 안 깨면 홀딩입니다. 여기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도 상관없어. 57,000원 정도. 57,000원 정도 안 깨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 깨고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눌려주면 나중에 또 다시 매수합니다. 그거는 오늘 추가 상승이잖아. 양양 홀딩 이거 쉽게 던지지 마. 조금 레인지를 더 버리십시오. 이거 약간 더 내립니다. 57,000원 안 깨면, 57,000원 안 깨면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 주도주군으로 갈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3일, 14일 자랑 와요. 서울로 옵니다. 남산타워 맞습니까? 통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뉴스 뜬거 보셨죠? 들고 갑니다.
더 올라가. 홀딩. 홀딩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아, 42만원권 정도 안 깨면 문제 없는데, 42만 8천원. 야, 고려아연이 흔들흔들 하고는 있어요. 그죠? 쉽게는 던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쉽게는 안 던져요. 42만원 정도 훼손해야만 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잘 챙겨 먹었죠. 그죠? 자, 짧게 끊고 나온 것도 용인합니다. 짧게 끊고 나온 거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 다시 못 사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완전 다 던지지 마십시오. 반등 나오면 강하게 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은 돼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중공 추가 상승합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죠. 그죠? 14만원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 박스권 아닙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열려요, 위로 많이. 외국계 기관 전일 양대 메이저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GS 리테일이 약간 처지고 있는데, 그죠? 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37,000원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37,000원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중 축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관도 들어왔고, 그죠? 내수 쪽이 약간 돌아선다면 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쉽게 던지지 맙시다. 전부 다 셀트리온. 야, 어제 입질 매수했는데 올라가네요. 여기 샀어요. 양양아 들고 있잖아. 242,000원. 그치? 많이는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질 매수 들어갔어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들었나? 채팅에 날려드렸거든요. 입질 매수 가능하다 했어요. 여기 딱 나온 순간 242,000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양양선수뿐만 아니라 몇 명 들고 계실 겁니다.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 우리 채팅방에는 1번 눌러 예이야. 지금 여기 들고 있잖아. 몇 분 들고 계시잖아. 그죠? 셀트리온 25만원권대 그 다음에 255,000원권까지 있어요. 민행도 들고 있어. 빌딩 부자 오기 냥이 준하님 경제적 자유 인실님 들었는 모양이네. 왜 시장이 가는데 위로 가는데 시총 3위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질 매수는 했어요. 왜 많이 안 실었냐? 좀 모양이 그렇잖아. 거시기 하잖아. 안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질 매수 정도 했어요. 자, 포트폴리오는 그런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약간 처지면 어느 한쪽이 강세를 이루고 있고, 야, 현대건설 가잖아. 1.2 더 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1 더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2.9.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이제 원활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되는 겁니다. 일로 올라와, 일단. 그죠? 아무리 퍼스픽 이런 거 사이드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종목들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깨지는 것 같으면 던져버리십시오.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밑에 잡은 분들 차익 실현하십시오. 절반. 절반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더 처지면 생각해 볼 겁니다. 16만 6천원권 정도로 더 처지면 생각해 볼 겁니다. 지영님 갖고 계시죠? 절반 차익 실현. 절반 차익 실현입니다. 여기 이것도 크게 안 틀리잖아. 벌린점에도 확 확산된 게 두 달 동안 처졌기 때문에 붕붕붕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것도 맞네요. 방방방 안 치고 가잖아요. 그러한 확률이 닥터케이가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십니다만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내려간다 그랬습니까? 밑으로 처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고나 있었습니까? 왜? 개인이 선물 사니까 이거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선물로 처진다고요. 외국인이 보실래요? 밑으로 처지게 만들면서 얘들이 선물 손절 넣고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면서 나중에 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시켜도 반등시킵니다.
페이크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페이크 지지 않 척하다 밑으로 한 확 제끼고 한 번 더 돌아올릴 수 있어요. 야, 요거 맞추면 진짜 끝내주는 건데 꼭 그래 된다는 거 아닙니다. 페이크 나올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 738계약 아닙니까? 여기 지지 않은 거 같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물 매수세 들어온다고요. 위에서 물렸던 애들이 처음에 몇 계약인 줄 알아요? 처음에 1000계약이었습니다. 1000계약인데 못 버텨가지고 한 300계약 가까이 던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봉 나으려고 빠락빠락 하면 요거 더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그럼 밑으로 더 조집니다. 그리고 손 좀 들고 나면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 써볼게요. 맞든 안 맞든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바이오르메드 얼마에 가지고 계신데요? 바이오르메드는 213,000원, 215,000원권이 단기 저항대입니다. 여기 이평선 3개 뭉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장 넘어가기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판단 본인 아십시오. 여기가 단기 저항대입니다. 아시겠죠? 이평선 3개가 뭉쳐 있어요. 이렇게. 저기 가면 강력한 저항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00원. 100%요? 213,000원요? 213,000원요? 마이너스잖아요. 본전권 가려면 저기 위에 강하게 뚫어야 돼요. 근데 일단 21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이오메드가 그래도 차트가 그나마 낫거든요. 그나마 나아요. 그죠? 여기도 지지하고 있고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다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수익권을 잘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갔다가 좀 눌리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적당히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적당히 챙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 유독 위에 있는 거 빨간 거 보이십니까? 딴 데 다 팔아도 위에 유독 있는 거 다 파란 거 보이시냐고. 포트폴리오 4개 중에 공식 5개 중에 1개 팔았고 요것도 플러스 전환하기 직전이네. 그죠? 닥터케이 종목 뽑아내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면 특화되어 있다고 좀 자랑 비슷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인정되십니까? 인정된다면 출석 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예이야.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뽑은 게 한 개 빼고 다 가고 있어요. 고려아연도 곧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건 좀 말이 그렇고 곧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양양아 갖고 있는 거 다 풀어쓰겠네. 고려아연 어떻게 됐냐 모르겠다마는 야 현대건설 던지라 그러더냐? 덕 한다고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 덕 하고 있잖아. 뭐 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죠? 셀트리온 입질 성공. 현대중공업 뭐 살까요? 현대중공업 사자마자 날라가. 적당히 끊으라고 이야기했고 적당히 끊어놨고 그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 더 올라가고 있고 발빠르게 할 줄 안다면 뭐 분봉매매 그건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서 여기 위 14만원권까지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패스할게요. 자 전부 다 한 개 빼고 다 풀었습니다. 이제 GS 리테일 꼭 5개 사면 한 개가 말썽이야. 다섯 개 다 올라가면 제가 인간이겠습니까? 80% 아닙니까? 확률 80% 까지는 거는 찔끔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갔잖아. 현대건설 같은 6% 넘게 올랐어요. 7%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까지면 1-2% 올라가면 7-8%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죠? 고려엔 GS는 손실 4개만 사자고. 아유 아니 이제 작전 좀 바꿨어요. 살만한 거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 안에서 주력 포트는 이렇게 주력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살만한 거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뻔히 눈에 보고 다 놓치고 있어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억울해 죽겠는 게 많아요 지금. GS 리테일이 약간 손실이고
그 다음에 야 고려아연도 뭐 그지? 고려아연 얼마인데 양양아? 43만 5천원이냐 니 혹시? 저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세게 사줬어요. 43만 5천원 1500원 손실하냐 그러면. GS는 홀딩이요? 일단 홀딩해도 되죠. 아 근데 조금 약세예요. 조금 약세기 약세인데 여러분들 저 하나 공언합니다.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무조건 파세요. 저 공식적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5% 꼭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빨리 들어 올려야 돼요. 20일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는데 20일까지 내려가면 얼마입니까? 대략 여기서 샀거든요. 38,000원 그 다음에 밑에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38,000원 정도 매수 단가인 것 같은데 36,500원 정도면 1,500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5% 안 됩니다. 5% 안 되니까 20일 선까지 버팁니다. 일단 5% 넘어가면 알아서 파세요. 전부 다 먹을 때는 8% 까질 때는 5% 그리고 4-5개 중에 3개는 올라가고 그러면 남는 장사입니다. 포트폴리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닥트케이를 잘 이용하시려면 한 군데 몰빵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 군데에 포트폴리오성으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곳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누적 수익 나기 좋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되게 위험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다. 20일 깨기 전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셀트리온 가네. 야 참 3.3% 참 퍼펙트 아닙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8% 여기서 사서 여기서 8% 어저께 들어가 또 올라가네 사자마자. 야 참 중장기 하는 분들 보고 계십니까? 닥터K 셀트리온에 억하심정 없다고요. 저한테 마음 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마음 상합니까? 그죠? 잘만 먹는데 왜 마음 상하냐고요.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매도 중장기라고 안 하는 행동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도 시그널 넣을 때 매도하고 매수 시그널 넣으면 매수하고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아이고 세요라 그렇게 한 거야. 안 잃는 게 어디냐? 응? 옛날에 하이닉스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으면 아직도 마이너스다. 세요라 너 여기서 샀잖아. 안 팔았으면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아직도 넉 달 동안에. 근데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고 지금 찡찡거릴 거냐? 물론 농담인 거 알고 있는데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아닌 거 빨리 던지고 그게 잘하는 거다. 아, 현대건설 1.73 더 가잖아. 던지라 그랬습니까? 들고 가라 그랬어. 들고 가라고. 들고 가. 양양아 더 들고 가. 63,000까지 65,000 여기까지 들고 가보자. 응? 닥터K가 초단 탁군이에요. 스캘퍼입니다. 사자마자 10초만 해도 던지고 1분만 해도 던지는 초단타꾼인데 끌고 갈 때는 또 끝내줘. 끌고 가요. 그죠? 안 던져요. 끌고 갑니다. 그죠? 아유, 해필 고려 현대건설 최고 많이 실었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비중 저절도 잘 한다고요. 셀트 얼마 갈지는 제가 몰라요. 셀트 얼마 갈지 모르는데 장권이 어딘지는 대략 알겠습니다. 25만원과 25만 4천원이 장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일 터치 아직 한도 안 했거든요. 60일 가면 터치 한번 하지 않을까. 전일 시총 상위 종목 가는데 셀트리온 못 갔어. 그래서 입집 매수하여 했습니다. 퍼펙트 사자마자 갑니다. 가는 거 지지부진 안 가. 3% 4% 막 가 사자마자. 주식도 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시총 3인데 지 혼자 안 가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샀어요. 그러니까 갑니다. 띄어쓰기 잘 하셔야지. 띄어쓰기 잘해라고요. 주식도 사시잖아요. 이렇게도 읽어지잖아요. 아 웃겨. 아. 아휴 웃겼어요 순간적으로. 자 좀 보고 계세요. 아 진짜 이거 놓쳤으면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 그랬어 여기서. 와 입질 매수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어, 그죠? 채팅방 오후 거의 뭐 오후 한 시간 비슷하게 계속 셀 주시, 셀 입질 매수 가능, 셀 입질 매수 가능. 좀 빠지더라고요. 에이씨 뽕이다 이랬는데 날라가네. 잠깐만 보고 계세요. 통화 한 통화만 하랍니다. 양양아 현대건설 더 간다 야.
셀트리온도 갑니다. 셀트리온도 가고, 그죠? GS 리테일 갑자기 반등합니다. 그죠? 올라타면 문제 없어요. 코리아연도 올라타면 문제 없어. 양양아, 전부 다 플러스 나기 일부 직전이지. 최고 많이 실은 게 간다. 지금 몇 프로냐? 이거 한 8% 됐냐? 몇 프로냐? 야. 현대중공업도 가요. 가지고 있는 거. GS 리테일만 올라타면 다 갑니다. 전부 다. 코리아연은 벌써 갖고 위에고. 양양 선수는 포트폴리오 재편하면서 단가가 조금 안 맞았던 거고. 고려아연 정종원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살까요? 고려아연요? 날라갔습니다. 참. 자, 그럼 아까 지수 이야기한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냥 반등하네. 선물 보이십니까? 개인 다 던졌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이 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외국인 땡기네. 이제 손 바뀜 하면 돼. 어떻게? 크로스하면 된다고요. 프린트 스크린.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무료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개인이 이렇게 팍 제끼고요, 그죠? 외국인이 선물 플러스 딱 전환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 굿! 아시겠습니까? 이 크로스 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무료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수 좌지우지 98% 이상 한다. 선물로 개인이 풋 더 늘어나면 양호입니다. 개인이 풋 더 늘어나면 양호, 위로 더 땡깁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개인이 풋옵션 사죠? 지수는 반등하네요. 틀렸습니까? 그거 두 개만 알아도, 하나 더 있어요. 콜옵션 사면 지수 안 올라간다. 그것만 알아도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바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마자 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80% 넘어요. 하나 빠졌다. 하나. 그죠? 다섯 개 이야기가 하나 빠졌어. 하나도 좀 있으면 플러스 되겠네요. 그죠? 빠지는 거는 0.4, 올라가는 거는 8% 막 올라가고 4% 막 올라갑니다. 현대중공업도 여기 샀잖아, 그죠? 또 올라가요. 챙겨 먹고, 그죠? 또 올라갑니다. 고려엔 조금 있다. 주식도 사시잖아. 진짜 웃겼어 이거. 여기 지지하면 문제없다 그러잖아, 그죠? 문제없어요 현재. 자, 포트폴리오 수급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시하는 이 아침에 돌아가는 이 루틴에 가까운 매일 하는 이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지금 6개월 가까이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몸에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제 이거 환율 저렇게 늦게 나온 이 환율 봅시다. 밑으로 처지네요. 양호. 자, 아침에 프로그램 매수 현황 체크했는데 아직도 매도입니다. 180억 정도 코스피 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 50억 가까이, 50억 정도 매도. 베이시스가 0.2밖에 안 돼요. 0.6, 0.8 이렇게 빨리 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살짝 쉬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일 많이 땡겼지 않습니까? 가래 늦게
경상도 말로 가래늦게 뒤늦게 지금 개인이 사고 있네. 아이, 그죠? 자, 어저께 푸드 콜옵션 오른다고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반등해도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올라도 그죠? 마이너스 전환했고 지금 마이너스에요. 콜옵션 280, 그죠? 어떻게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옵션은 다 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콜옵션 좀 급등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본에 20%씩 깨버립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기 영향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 자, 잘 가고 있네. 뚫었어. 이거 뚫기 어려운데 다이렉트로 뚫죠? 쉽게 던지지 마세요. 들고 갑니다. 홀딩입니다. 이거 잘해야 돼. 잔파도는 걸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세가 올라갈 게 대세예요. 근데 정대세 말고 있잖아, 그죠? 그 사람 말고 지금 올라갈 건 맞는데 아침부터 달라들면 너무 쉽잖아요. 한번 조져주고 살짝 야 갈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하고 포기하고 던지는 물량도 있고 살짝 흔들어주면서 그죠? 숨고르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양호 4개가 플러스고 1개 이거 곧 플러스 갈 가기 일보 직전 그죠? SK텔레콤 야 요거 관심권에 두세요. 외국계 약간 매도네. 관심권에 두려 했습니다. 관심권에 전기전자 안 좋습니다. 전기전자는 없어요. 팔아먹고 끝냈어요. LG전자 딱 여기서 고점에서 팔아먹고 끝냈다고요. 어떤 건 들고 가고 어떤 건 끝내고 끝낸 거는 빠지려고 비실비실 들고 가는 건 더 가고 야 죽이네 진짜. 판단 주가의 모양에 13년 동안 쳐다봤습니다. 13년 동안 그 기업 분석 간단하게 밖에 안 해요. 저는 기본적 분석 진짜 기본 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주가의 흐름에 촉각을 모든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외국인이 쓸어담네. 기관도 관심 있네. 오늘 또 들어오네. 팔 이유가 없네. 더 홀딩이네. 고려아연 비슷비슷 빵상빵상. 아, 더 많네. 외국계 더 많아요. 9일 동안 신나게 사왔어요. 양호 여기 안 깨면 띄우면 이것도 여기까지 보입니다. 45만원까지는 보여요. 더 홀딩합니다. 양양이 이제 본전 1000원 남았네. 이럴 것 같냐? 볼 것 같은데. 그러면 포트폴리오 GS 리테일 빼고는 다 플러스 아니야. GS 리테일은 찔끔 사놨잖아. 현대건설 3분의 1 청산한 거 교체 매매. 그죠? 100%는 다 안 들어갑니다. 교체 매매 했어요. 3분의 2 들어갑니다. 부산산업. 그래. 부산산업 내가 팔아라 그랬냐? 여기서 적당히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오면 또 적당히 던지고 또 적당히 사놓고 사고 팔고 다 던지를 안 그랬잖아. 왜? 현대건설을 위시로 해서 남북경협이 올라왔는데 왜 다 던지냐고 들어가라 그러잖아. 500원 플러스네. 본인이 워낙 꼭대기 사서 그렇지. 사고 팔고 해라는 대로 잘했으면 플러스 더 낫겠네. 그죠? 현대중공업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안 들어오는 걸 안 해요.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오네. 양호 GS 리테일입니까 한번 봅시다. 발음 우리 또 이런 신경 써줘야 돼. 영어로 나왔을까? 별걸 다 신경 쓰죠. 닥터게 세심한 남자입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써요. 아유 모르겠다. 양양아 세계로 보고 있는 네가 한번 스펠링 한번 올려봐라. 아유 R이면 리테일이 맞는 거 아니냐? L인지 R인지 모르겠다. 빌딩 부자가 올려보든지 전공 아니냐? 신세계 이거 던지라 그랬냐? 들고 가면 된다 그랬어. 이것도 플러스 날 거야 아마. 본인이 고생을 좀 해서 그렇지. 올라가네. 그지? 외국계 약간 매도 있네. 여기만 60일만 돌파하면 31만원권 갈 수 있어요.
GS 리테일 맞네. 아, R 맞네. 리테일 맞네. 아휴. 재밌죠? 쳐다보지 않고 있는 전기전자는 약세예요. 왜? 추세 보십시오. 추세.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삼성전자 하자고 한 이야기가 있던가요? 여기 이유로 없습니다. 할 때 또 끝내주기 먹어요. 44,100원에 사서 여기서 꼭대기에서 팝니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여기. 자, 여기 44,100원 사서 여기 한번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 최고 꼭대기에서 팔고 내려옵니다. 이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보십시오. 18월 31일입니까? 팔고 나면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찔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45만원인건데 사서 55만원에 팔고 나옵니다. 손절 여기 다시 눌려주고 다시 들어갔는데 5% 깨지니까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런거 안 두드려 맞아요. 들고 20%씩 막 까지는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잘 하셔야 돼요. 아, 손해나서 못 팔고 있는데요. 절대로 잘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약간 흔들리고 있네요. 비중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좀 끊고 가야 돼요. 3분의 1이라도. 그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만원대하고 25만 5천원대 저항대라고요. 25만 인근가가 밀리잖아요. 그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아라. 지지 이평선의 지지 여기서 사고 여기 전고점에 저항에서 팔고 그죠? 틀린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기 급등한 거 약간 처지고 있죠. 적당히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물량 안 많은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물량 좀 많이 있는 사람은 3분의 1이라도 제껴야 돼요. 자, 89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몇 개 눌러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안 눌렀다 그러면 좀 눌러주십시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표 해주시고 좋아요 왼쪽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복귀하시면 돼요. 눌러주십시오. 실시. 자, 또 중요 시장 포인트 나왔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선물 파란 거 다시 또아리 틀면서 위로 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밑으로 확 처지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로 전환돼야 돼요. 지금 또 이제 반등하나 싶으니까 다시 또아리 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외국인이 밑으로 확 내려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터치합니다. 깨고 내려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중요합니다. 아까 포기 안 하면 밑으로 한번 줄렁 한번 할 수 있다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는 줄렁 안 했어요. 두 번째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여기 깨는지 지지하는지 중요해요. 0.34% 하락, 0.05% 하락, 0.34% 하락인데 포트폴리오가 전부 뻘건데 이제 다 이것만 들어왔으면 전부 뻘겄습니다. 전부 뻘거니까 시장이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감이 안 오네. 그죠? 다 잘 가네. 그죠? 셀트리온 많이 안 갖고 있다면 몰라도 많이 갖고 있으면 조금 챙겨야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넣어도 돼요. 팔아먹은 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말로만? No, 말로만 아니란 거 밤에도 보여드립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몇 개 눌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86분인데 싫어요도 하나 있네. 69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네, 됐습니다. 고마합시다. 화해했으니까 고마랍니다. 자, GS 리테일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별 문제 없어요. 이게 모양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전일 날짜 매치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며칠 올랐습니까? 대략 여기 보면 한 6일 올랐잖아요. 여기부터 지금 며칠째입니까? 4일째 아닙니까?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가면 문제없어요. 지금부터 가도 문제없고요. 날짜가 적당히 매치됐다고요.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간 게 있어. SK 이노베이션. 그죠? 약간 다릅니다만 어떻게? 여기 박스권 자꾸 돌파하고 여기 인근에서 딱 사가지고 돌파 이만큼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딱 끊어먹었습니다. 다시 눌려줄 때 다시 들어와 다시 또 끊어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그거 잘하는 사람이 닥터K방의 지우 선수. 지우야 오늘은 왜 조용하냐? 눌려주니까 잽싸에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고 나 여기를 버티질 않을 겁니다. 또 들어가려고 빠짝빠짝 할 수 있겠네. 보니까 지우야 빠지는 거 돌파해내고 여기 딱 끊어지면 쌍바닥 확인했네. 매수하고 여기 끊으면 여기 10만 8천 깨지면 손절해야지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 오늘 바쁘냐? 조용하네. 12월 바쁘다 그랬는데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그게 안 쉬워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닥터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녹화방송 보실 때 뒤에 폴더도 올려놓을 테고 아니면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좋아요는 눌렀다 치고 지금 구독 안 누른 분 눌러주십시오. 두 분만 눌러주십시오. 2000명 방송 실시간에 삼봅시다. 1998명입니다. 오늘 10시까지 할 거예요. 10시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본인들 지지사항 잘 알아서 하십시오. 닥터K 바빠요. 그러니까 채팅방 팀원들 알아서 잘 하십시오. 한 명 남았습니다. 1999명입니다. 2000명 되면 서울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찾아갈게요. 서울로.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퍼드릴게요. 참가비는 있습니다. 재성 목록 딱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그죠? 셀트린 삼행제, 오늘의 주식 시황, 이 주식이 궁금하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여기 안에 보면 분봉 매매하는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주식 기초 강의. 가장 먼저 보실 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여기 들어가서 보십시오. 어디 가서 돈 몇십만 안 주고는 보기 힘든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풀어놨습니다.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닥터K 무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오라 해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 6개월 동안 그 이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료할 때는 유료한다고 딱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무료 채팅방에 오시라 해가지고 거기서 꼬십니까? 자신만만하게 보여드리고 인증될 만하다면 유료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료 채팅방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저기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공부했다는 거. 1999명이네. 생각대로님 어서 오십시오.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플러스 날라 그래요. 하나 딱 보합입니다. 나머지 다 플러스예요. 피트로 하면 처지네요. 그죠? 함 쳐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게 페이크이기를 바랄게요. 그래 우리 돈 벌기 좋은 거거든요. 밑으로 확 쳐진 척 하다 들어 올리고 개인이 이거 손 다 틀고 그죠? 손 다 틀고 밑으로 쭉 빠지고 마이너스 전환되고 이거 지금 반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개인이 속된 편 속에 대가리 쳐들고 올라가면 안 돼요. 외국인하고 크로스 돼야 된다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되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들이 나중에 아이고 야, 안 되겠다고 손에 그러니까 손절하고 딱 나오고 크로스 딱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체크해 볼게요. 0.02% 하락 중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0.21% 하락 중입니다. 양호. 오른 게 얼만데, 그죠? 0.5 정도, 이 정도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왜 안 가는데? 어저께 갔잖아, 미리. 그죠? 어저께 미리 갔다고요. 어떻게? 어저께 1.13, 1.5 가는 만큼 우리나라 갔잖아요. 1. 몇 갔습니까? 그죠? 1. 몇 프로 갔지 않습니까? 몇 프로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선반영 됐다고요. 어떻게? 이거 보면서 어저께 1.7% 막 가고 이랬어. 장중에. 맞죠? 그죠? 결국 2.7까지 갔잖아. 이거. 그죠? 밀리긴 밀렸지만. 그죠? 이것도 2.15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1.7, 1.8 가는 거 봤다고요. 눈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어저께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저께 3,200억, 1,300억 막 들어왔어, 어저께. 그죠? 코스닥도 들어왔고, 오늘은 좀 쉬어가려고, 그죠? 좀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내지는 아침에 선물 플러스였어요, 개인이. 여기 보십시오. 선물 몇 계약입니까? 1,000계약입니다, 1,000계약. 왜? 미국 어저께 갔잖아요. 쌍방인가? 오늘 좀 쳐졌네. 아싸. 그럼 저점 매수 한번 해봐야지. 저점 매수 아니야? 밑으로 조진다고요. 그죠? 초반 상금 많이 제끼기 많이 제꼈어요 지금. 그죠? 더 많이 제끼고 외국인이 싹 들어올리고 개인이 손들고 밑으로 확 쳐지면 이거 페이크로 딱 땡겨 올리면서 위로 갑니다. 그거 맞는지 아닌지까지 딱 볼게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왜 그럼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13년 동안 여기에다 돈을 얼마나 집박은 줄 알아요? 선물 옵션에다가 돈으로 깨지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 막 심하면서 피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주식 전문가 선물 옵션 실전 매매 안 해봤으면 그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까지 않고 저의 강점을 말씀드릴게요. 지지저항 앤드 선물 옵션에 페이크 잘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사면 거의 다 가요. 다섯 개 다 가게 생겼네. 다섯 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모레퍼스픽은 한꺼번에 날아가지는 못할 거다. 그것도 맞네. 왜? 하락한 폭이 크니까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볼린저 밴드 확장이 이렇게 됐으면 수축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수축이 얼마 안 됐네.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것도 다 맞잖아 현재까지는. 그죠? 조선주가 최고 강할 거다. 조선주가 강하네. 그죠? 현대건설 더 갈 것 같다. 던지지 마라. 더 가네. 셀트리온 얘가 시총 3인데 얘 혼자 못 갔거든요. 어저께 못 갈 이유 뭐 있겠냐. 사니까 가잖아요. 그죠? 챙기라 그랬습니다. 조금 챙기라 그랬어요. 다시 눌려주면 24만원 초반 오면 살 수 있어요. 팔아먹고 사고 팔고 그거 잘하는 게 훨씬 좋지 쭉 들어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유독 강해. 유독 가지고 있는 게 유독 강해요. 딴 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사자고 이야기나 하던가요. 많이 났습니다. IT 해필 딱 팔아먹고 나오니까 LG전자 딱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 딱 저항권이라고 딱 팔아먹고 나왔는데 다 벌었잖아요. 그죠? SDI 관심 있어요. SDI 관심 있습니다. 21만 5천원 정도면 적당히 사보시던가. 밑으로 확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20만 7천원 정도 깨지고 이러면 밑으로 여기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도 인근에서 양봉 나오는 거 보면 적당히 사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거 꼬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돌파했어요. 20일 딱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목표치 가져갑니다. 23만원권.
삼성 SDI 위로 올려 일단. 그리고 SK텔레콤 이것도 관심 있는데, 아 참 관심 있는데 그죠? 요게 음봉이 너무 크거든. 일단 너무 많으니까 일단 관심 있게 보십시오. 단타 못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여기 막 왔다 갔다 쳐지기도 쳐지고 위에 가가지고 넘을지 안 넘을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LG화학 이것도 눌리고 있잖아. 이것도 25만 한 3천원권 오면 관심 있어요. 위로 올립니다. 이거 턴 했어요. 턴 하나 빼고 이렇게 일정합니다. 모든 이평선 대번에 다이렉트 뛰었어요. 관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뭐 날랐어요. 그죠? 이거는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뛰어도 뛰어야 되니까 여기를 잘 뛰어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로 따라가면 안 돼요. 밑에 좀 적당히 눌려줬을 때, 뭐라고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 줄 때, 반등할 때 따라가면 된다고요. 오늘 아닙니다. 오늘 아니에요. 내일 모레 정도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딱 쳐지고 여기서 양봉 설 때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강원랜드 저기 위에 날라가 있네. 총군동도 오늘 모양 나왔네. 총군당도 모양 나왔습니다. 오늘 따라가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양 나왔다고요. 뭘 또 제발 가자 그렇게 나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플러스 돌아서네. 갈만하거든. 갈만해요. 아직 못 가서 뛰어오면 4만원까지 가요. 이거 갈 수 있다 봅니다. 자, 반등하고 아 응축기간 에너지 응축기간이 제법 있기 때문에 빵 하고 터지면 위로 간다고요. 얼마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 대략 여기 정도 보면 34,000원과 38,000원 아닙니까? 그럼 4,000원권이거든요. 42,00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여요. 42,000원 여기 전고점입니다. 42,000원권의 목표치까지 들고 갈 수 있다고요. 여기 오르면 여기 폭만큼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4만원 정도부터 목표치를 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된다? 개인이 손 들고 나오죠. 외국인이 이제 다시 크로스하러 갑니다. 크로스 빵 나면서 개인 던지고 외국인 크로스 되면 여기 들어 올리면서 왔다 갔다 뭐 그 이후로 상승할 가능성 있어요. 중국 잘 봐야 돼. 중국 나중에 중국 개장 여기 위로 갭 상승해서 띄워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좋습니다. 60일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120일 인근까지 갈 수 있는 모양 되는 겁니다. 중국이 중요해요. 10시 반에 강한 상승 연속으로 놓으면 굿이다. 환율은 안정된 것 같아요. 환율은 더 이상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아. 현재 상황에서 저점권인데 뭐 어디를 안 올라간다. 여기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요. 당장 왜 외국인들이 자꾸 돈 바꿔가지고 들어오네요. 환율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밑으로 일단 단기 박스권 저점 구간인데 여기를 쉽게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일진 몰라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만 없었는데 1140원 이런 데만 안 올라가면 된다고요. 알아들었다. 추석 체크 다시 한번 하죠. 3번 눌러 예이야. 3번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라. 자, 고려아연도 플러스권 다시 플러스권 더 진입했고 양양이는 GS 리테일만 약간 마이너스고 찔끔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지. 양호 현대건설 던지지 마. 현대건설 던지지 마. 이거 그냥 패스해. 57,000원 정도 안 깨면 그냥 들고 가. 이것도 죽을 모양이 아니야. 죽을 모양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
대박 깨졌잖아. 비실비실하다. 밑으로 확 쳐져야 돼. 잽싸게 들어올리네. 빠져도 잽싸게 들어올리네. 누군가가 있어, 이거는.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게 자주 잘 맞아떨어지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처지면 밑으로 처져야 돼. 안 처지고 처지려면 누가 땡기고 또 올라가면 또 들어막혀 있고. 왜냐하면 240일 저항권 아니냐. 빠졌으면 이게 밑으로 처져야 돼. 잽싸게 들어올리잖아. 오늘도 빠졌는데 누가 잽싸게 들어올려. 누가 컨트롤한다고. 누가? 기관의 외국인. 외국인이 9일 동안 샀어. 그리고 외국인, 아, 기관이 갑자기 말 까꿀렸습니까? 외국인이 9일 동안 샀고 기관이 3일 샀고 오늘 외국인 들어오네. 밑으로 처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거예요. 여기 딱 돌파할 때 샀거든요. 44만원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44만원과 아 40만원과 44만원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42만원 여기 얼마죠? 42만원 42만원 누군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눈치 깠다고 닥터K가. 알겠습니까? 밑으로 42만 잘 안 쳐지려고 하네. 눈치 까고 다시 들어갔어. 여기서 사자마자 먹었어. 그죠? 사고 팔고 잘 했으면, 그죠? 여기 깨질 때 적당히 던지라 그랬고, 여기 깨질 때 적당히 비중 더 축소하고, 그죠? 나머지 사고 팔고 알아서 했으면 됐죠. 그죠? 깨지기보다는,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 봅니다. 다섯 개 다 플러스입니다. 다섯 개 다. 포트폴리오 제시했던 거 다섯 개 다 플러스. 현대건설. 현대건설 던지지 마. 던지지 마. 7만 2천 계약. 계약이란다. 개수, 주수, 고려아연,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 상관없고 위로 올라탔어. 현대중공업, 양호, 팔아먹었던 사람 여기서 더 살 수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죠? 14만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거 뚫을 것 같아. 잘하면 14만원을 뚫을 것 같아. 장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대중공업도 거의 주력 아닙니까? 사고 팔고, 그죠?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14만원에 던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사요, 다시. 그죠? 전일, 다시 사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드렸죠? 사고 팔고 하는 내용을, 그죠? 셀트리온, 여기에서 조금 던지고 다시 돌파합니다. 다 던지라고 안 했죠, 분명히. 비실비실 처지면 다시 사놓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25만원과 25만 5천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24만 9천원 이걸 돌파하면 25만 5천원도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항이 25만원, 25만 5천원입니다. GS 리테일 위로 뚫으면 위로 올라가요. 이것도 외국계 빵상빵상에 들어와 있어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관심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탁구계 팬님 이런 거 반등한 거 보고 여기 지주권이다 싶으니까 따로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제시하는 전략에다가 본인이 저렇게 약간 그 평소에 매매 경험이 있고 하면 아 지주권이다 이런 게 눈에 보이고 다시 추가 매수해서 빠지나오고 그런 거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단단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저점 구간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 추가 매수에서 플러스권으로 돌려냈다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 매수 포인트 맞아요. 코리아연도 갈라고 폼 잡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뭐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단가 밑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한번 끊어 먹었어요. 왜 출렁출렁 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크로스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로스 해야 되는데
그죠? 또 싹 사네, 다시, 그지? 여기 지지하는가 싶어서, 그죠? 여기 딱 찍고 올라갔잖아. 야, 여기 지지권인가?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 볼까? 그럼 안 좋은데. 그게까지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게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왜 너무 쳐져버리면 다시 또 반등시키기에 좀 부담되거든요. 여기에서 들어 올려야 그만 하거든. 여기까지 깨버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들어 올려야 돼. 이렇게 크로스. 그거 체크하십시오. 자, 지지장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본인 책임하에서 다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저는 5%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용인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매 무조건 마이너스 5% 되면 알아서들 하시고, 니 때문에 마이너스 10%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임하에 관심 있게 보시다가 여러분들 책임하에서 알아서들 잘 매매하는데 도움만 받으십시오. 지수가 흔들어대고는 있으나 큰 대세는 올라가는 쪽으로 단기 반등 어디까지 2167까지 정도 60일권 여기까지 남아 올라갈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잔파도 좀 그러면서 좀 더 포트폴리오는 끌고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도 좀 나오고 선물도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이 마이너스권에서 좀처럼 안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콜옵션 17억으로 아까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개인이 콜옵션 잘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은 올라가다가 이제 던지니까 지수 출렁함 합니다. 풋옵션 개인 궤적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선물 외국인 궤적하고 거의 같아요. 외국인이 던지면 빠지고 사주면 올라가고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시장 판단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닥터K가 요즘 마음이 많이 여러가지 면으로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가운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빨리 마음 좀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오늘은 특별히 10시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스팟 오늘의 주식시황, 그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일요일 오전 11시 방송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방송 참여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표시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날아갑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모든 실시간 방송 같이 하고 있고 다 녹화 다 올려놨습니다. 제시했던 시그널, 제시했던 시장 뷰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검증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지인들에게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같이 보자. 무료인데 볼만하더라 하시면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누르고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닥터K에게 힘이 나죠. 광고 요새 2천원 3천원밖에 못 봅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넣으면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후 방송은 아마 못하지 싶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하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방송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성토하시기를 빕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